최근 장마철 집중호우로 집안 약화와 옹벽 붕괴 등의 피해가 잇따르자 서울시가 취약시설에 대한 긴급 점검을 진행했습니다. 서울시는 지난 15일부터 17일까지 긴급 점검을 통해 산사태 위험 여부와 도로 포트홀, 주요 하천 제방 등 시민 안전사항을 집중 점검했다고 밝혔습니다. 시는 위험 수목 제거와 배수로 관리, 도로 포트홀 등 2천여 건의 문제점을 발견해 정비하는 한편 하천 산책로 정비 등에 대한 복구는 호우 상황이 끝나는 대로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.